안녕하세요.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입니다. 오늘은 저와 류마티스 이별 여행을 하고 계신 어느 환자분의 메일 내용을 토대로 류마티스 질환의 식이요법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어제 저녁을 회사 구내 식당에서 지금 이 만두 전골을 드셨다. 만두 전골. 만두 2개 정도 드셨고, 아침에 컨디션이 매우 안 좋다. 손, 발목, 무릎. 만두 전골에, 그러니까 국물을 아마 좀 드셨을 거고, 만두를 2개 정도 건져서 드신 것 같은데, 만두 전골은 일단 국물이 아마 좀 염분이 있을 거예요. 일단 염분이 문제가 될 거고요. 염분. 부어요. 다음날 아침에 관절이 붓는단 말이에요. 국물 종류를요, 전골 종류 드시면 다음날 아침에 류마티스 관절염에 관절 부위들이 부을 수 있다. 그리고 만두가 이 밀가루로 만들어졌던 그 만두피가 있을 거예요. 이 밀가루가 아주 다양합니다. 밀가루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대부분의 밀가루를 먹었을 때 다음날 아파진 경우가 많고요. 밀가루를 먹었을 때 만두를 먹어보면은요, 두 개, 세개 정도 먹어보면은 속이 더부룩하면서 소화가 잘안 되는 음식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. 만두라는 걸 먹어보면요. 정말 좋은 만두는 모르겠습니다. 그런데 보통은 만두를 먹었을 때 속이 굉장히 더부룩하고 소화가 오래된 느낌, 그리고 가스가 많이 찬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이 만두에 밀가루 피가 문제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만두 안에 들어있는 그 만두소, 역시 고기가 다져져 있고, 그 다져진 고기를 먹은 게 관절의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. 지금, 만두 두 개를 건져 먹고 만두 전골 먹었는데 이렇게 아파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. 물론, 이 환자분의 경우도, 단순히 이 음식만으로 아프다라고 100% 확신할 수는 없지만,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. 만두를 먹었을 때, 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서 만두를 먹은 다음날 아파하신 분들, 관절이 붓고 열나고 통증이 생긴 분들이 꽤 많은 것을 임상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경향성을 말씀드린 것입니다. 만두 두개 먹었다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그 다음날 바로 아파진다? 너무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, 제 임상에서 환자분들을 관찰해 보면 그런 경향성이 많다.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 영상을 보시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계시다면은 지금 이 내용 꼭 참고를 해주시고, 제가 그래서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식이요법 원칙 10가지 말씀드렸죠. 이 중에서 이 고기를 적게 먹어야 된다는 거, 지금 그 만두소에 있는 고기가 들어있기 때문에, 그리고 이 섭취 후에 아파진 음식을 피한다. 10번째요. 섭취 후에 아파진 음식 피한다. 내가 어제 저녁에 만두 전골 먹고 만두를 2개 먹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조조항질이 생기고 아파진다. 그 음식 먹은 다음날 아파했다. 그러면 그 음식은 다음번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10번에 일단 해당되고, 그리고 저녁에요. 조반 석주부의 원칙에서도 어긋나요. 저녁에 만두 2개에다가 만두 전골 먹는다는 것은 너무 많이 먹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조반 석주, 아침을 왕처럼 먹고 저녁을 거지처럼 먹어야 되는데, 저녁을 너무 만두 두 개를 포함한 만두 전골은 너무 풍부한 저녁 식사다. 고기를 적게 먹어야 된다. 그리고 지금 제가 이 10개에다가 넣진 않았는데, 밀가루 음식이 먹었을 때 아파진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런데 이 밀가루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,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, 다양한 밀가루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10가지 원칙에 넣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나 밀가루 음식을 먹었을 때 아파진 경우가 많다는 것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꼭 참고해 주세요. 이상 류마지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.